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오기승입니다. 일단 경계인으로서의 삼별초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워낙에 이제 발표문 자체를 다 요약해드리는 시간이 짧으니까 일단 재편집을 해가지고 이 PPT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발표문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제목부터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삼별초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무력 집단으로서 좀 하는 항몽 이라는 프레임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 여몽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고려와 몽골 간의 이 경계지대에서 많은 경계 세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세력 구도의 재편이라든가 이 공간적인 공백 상태를 바탕으로 이 소소한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삼별초 역시 그런 여러 경계 세력 중에 하나로서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데 착목을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3, 14세기 여몽전쟁과 그 이후 시기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경계지대 세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몽전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몽전쟁이라든가 그 이후에 여몽관계 전개 속에서 그 권력적인 공백이라든가 이런 틈을 타고 많은 세력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방 국경에서 많이 아시는 동령부라든가 쌍성총광부라든가 그리고 이 홍보건 가문이라든가 왕준 가문 같은 요동에서 세력을 잡은 고려인 세력 같은 많은 경계인 세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여몽관계에서의 이물질로서 최종적으로 전부 소멸하는 길을 맞게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세력은 없어요. 근데 이 삼별초는 그런 경계 세력 중에서도 가장 먼저 13세기에 소멸의 길을 걸었던 집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는 결론부터 먼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다른 세력들과 길을 좀 다르게 잡았던데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제 배경으로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기본적인 상황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삼별초라는 부대는 여몽전쟁과 출륙한도 과정에서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 최씨 정권의 두 번째 권력자인 최희가 야별초를 만들고 이게 확대가 돼서 좌우별초가 돼가지고 두 개의 제대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씨 가문의 세 번째 권력자인 최항이 신의군을 만들게 되면서 소위 말한 세 개의 제대의 별초, 즉 삼별초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의군의 결성 자체가 125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몽전쟁의 화평교섭이 1259년인가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여몽전쟁 과정에서 삼별초에서 뭔가 했다라는 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죠.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좌우별초와 신의군이 다 생성됐다고 해서 얘들이 곧바로 삼별초로 묶인 게 아닙니다. 초기에는 따로 다른 집단으로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삼별초라는 이름으로 얘들이 묶여서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냐라고 하면은 그게 1258년입니다. 여몽전쟁 종결 직전이죠. 그래서 이때 이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는 김준의 정변 때 처음으로 삼별초라는 단어가 사서에서 언급이 됩니다. 이 기록이죠. 그래서 이 김준이 이제 쿠데타를 해서 최씨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김준이 야별초의 지휘인 석윤환 등을 불러서 삼별초를 부도록 했다. 이 고려서 자료에 이 1258년 기록이 최초의 삼별초라는 기록이 언급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공적인 활동에서 삼별초의 언급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좀 특징이 있는 게, 공적 활동으로 나타나는 게 이후에 태손, 즉 후일의 충렬왕을 호위하는 장면이라든가, 혹은 이 왜구를 방어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일본의 침입에 대항해서 해변을 순찰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재미냐면은, 같은 시기에 이 몽골군과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삼별초가 언급되지 않아요. 몽골과 관련된 대응에서는 삼별초의 일부인 야별초만이 파견이 언급될 뿐이고 예, 삼별초 전체가 묶여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신의군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거의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디에서 삼별초가 많이 언급이 되느냐? 강화도에서의 정변에서 삼별초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1268년에서 70년 사이 즉 출륙한도 직전의 정변에서 계속 삼별초가 이제 매 해마다 편을 바꿔가면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임년이라는 무신이 김준을 제거할 때 삼별초를 동원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고려사에는 야별초만 얘기가 되지만 고려사 병지에서는 삼별초를 동원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는 임현이 원종을 폐위하려고 시도할 때도 이 6번 도방과 삼별초를 호위로 세웠다라고 해가지고 역시 위세를 부린 걸로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거꾸로 이 송송래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임현의 아들 임유무를 제거할 때도 신의군을 포섭해가지고 야별초를 동원해서 삼별초를 이용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정변 과정에서 계속 편을 바꿔가면서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러 정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씨 정권이 만든 부대인데도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가담을 하고 그 다음에는
김준을 제거한 또 가담을 하고, 그때 또 임년 세력이 국왕을 쫓아낼 때도 가담을 했다, 그 다음에 또 국왕편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얼핏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표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를 기준 없이 그냥 변한 걸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여기서 삼별초, 강화시적 삼별초 해족이 특별한 성격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사 병지에 나오는 기록에서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걸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요약만 하자면은 야별초가 만들어진 것은 도적을 막는다는 공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밑에 나오다시피 얘들은 공적인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에게 사적인 사열을 받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권력자의 조화로서 활동을 했던 거죠. 예, 발톱과 이빨로서. 즉, 이 강화조정직의 삼별초는 뭐 이전 연구에서도 언급은 됐었지만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별초가 만들어진 배경을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애당초 구조적인 태생이 소위 공적인, 명목상으로는 공적인 기구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사적으로 권력을 전유하는 구조에서 나타난 조직이기 때문이죠. 이 삼별초의 지휘관계상 직속상관이 누구냐면은 교정도감의 교정별감입니다. 근데 교정도감이라는 기구 자체가 공식적인 도감으로서 만들어졌지만 최씨 정권이 권력을 사적으로 전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였단 말이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삼별초 또한 역시 명목상 공적인 기구로서 만들어졌지만 권력자의 사적인 권력 전유에 이용되는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규군과 사병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삼별초의 경계적인 특성이 역설적으로 삼별초의 활동이 역설적으로 일관성을 부여해준다고 봅니다. 즉 겉으로 봤을 때는 편을 계속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삼별초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동원될 때도, 즉 국왕의 편을 들 때도, 혹은 사적으로 권력자에게 동원될 때도 내부적인 논리에서 정당성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쪽에도 동원될 수 있는 존재고 저쪽에 동원될 수 있는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도 내부 논리상으로는 모순된 게 없는 거죠. 바로 이 경계적인 강화조정식의 경계적인 속성이 이 삼별초의 행동에 역설적인 일관성을 부여해준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출력환도 당시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출력환도의 기본적인 구도는 뭐냐면 이 고려 국왕 아래에 소속된 세력들이 일괄적으로 몽골에게 접수되는 과정이죠. 근데 삼별초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즉 몽골 측에서 제거의 대상으로 판별이 된 무신 정권의 사병이라는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삼별초에게 있어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바로 이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삼별초가 이 소위 말하는 봉기를 일으킨 근본적인 요인에 있었다고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별초의 봉기는 고려시대에 수많은 봉기가 일어나지만 다른 봉기와는 되게 구별되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려 조정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승하우 왕원을 왕으로 세워서 완전히 대립된 고려 조정을 세웠다는 거죠. 이것은 초기에는 이제 대립정부로 세워진 거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개경 정부를 압도하고 유일한 고려 정부로서 서고자 하는 지향을 나타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세우자마자 강화도에서 탈출을 하는데 이 강화서의 탈출을 기점으로 이전에도 윤혁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지만 요 이후로는 삼별초가 더 이상 따로 언급되지 않아요. 즉 야별초나 신의군의 따로 언급은 요 전까지만 나타나고 강화 탈출을 기점으로 삼별초는 그냥 삼별초로 묶여 불립니다. 이건 이전의 연구에서는 보통 삼별초의 내부 결속이 강화된 근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외부에서도 이제 외부에서도 삼별초 외부에서 삼별초를 기록하는 사람들조차도 삼별초를 이 시점부터 완전히 통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신의군과 야별초를 구별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별초가 강화에서 탈출하면서 개경 정부가 결별을 하고 기존의 이 위치 강화도에서의 경계 위치를 버림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진도로 내려가게 되죠. 진도 정부에서의 상황을 보면은 이 전략 방침을 초기와 후기가 좀 바뀝니다. 아, 시간이 좀 빨리 말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 할 말이 더 많은데 진도 정착 초기에는 내륙에서 배후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도에서 이제 나주를 공략을 하죠. 나주를 포위를 해둔 상태에서 나주를 포위한 상태에서 일부 병력을 떼서 전주에 들어갑니다. 즉 전주와 나주라는 전라도의 수부를 장악함으로써 내륙 지역에서 생산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실패로 끝나면서 방향을 바꿔서 해안의 연해 지역을 장악하는 데 주력을 해서 30개의 섬을 장악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횡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진도에서 남해에 이르는, 그러니까
남해도가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에 있던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전라도 남해안 지방을 전부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 진도의 배중손, 남해의 유소녁, 그리고 이 사서에는 없고 민간 전승만 나오는 이름이지만 이 송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완도 지역까지 장악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삼별초가 강력한 해상세로가 형성했다라는 논의를 그쳤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꾼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사실은 이거야말로 삼별초가 대한 세력이나 즉 재경정부를 대체하는 대한 세력이나 최소한의 개헌정부와 동렬에서는 대립정부가 서지 못하고 단순히 경계 세력으로 끝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거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다음 삼별초 세력의 전략적인 상황을 좀 판단해야 되는데 삼별초가 형성점에서는 개경정부에 대해서 한시적이나마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광화정부 시점에서는 조정의 소위 말하는 통상병력이라고 할 만한 게 주력이 삼별초에 집중이 돼 있었죠. 그래서 신의군 전체와 야별초 대부분을 장악한 삼별초 봉기 세력은 한시적이지만 개경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위를 살려서 내륙을 확보하고자 했던 거죠. 다만 이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개경정부 한편이 된 몽골군의 증원이 올 것이고 개경정부 자체도 자체적으로 병원을 증원할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진도정부와의 싸움을 보면은 이 고려정부가 동원하는 병력이 시간이 갈수록 실제로 커져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 삼천, 육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반면 진도에 있는 도서세력은 제한적인 생산력 때문에 생산력에 한계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기존에서 많이 언급하는 게 진도가 워낙 큰 섬이라서 충분한 생산력을 갖고 있다. 여기서 논의를 그쳐버린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겁니다. 진도는 분명히 큰 섬이고 강화도만은 못하지만 적어도 수천개월 단위의 농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병력의 기지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도와 30여 개의 섬으로 소위 말하는 대군을 양성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라는 점이죠. 이 기본적으로 강화도 같은 케이스도 진도보다 큰 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강화도 자체의 상상력만을 기댄 게 아니라 이 발굴된 마도선 같은 데서 알 수 있다시피 조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륙의 물자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진도 정부의 상황에서 도서 세력만의 힘으로 예, 생산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이게 그나마 도서 세력이 내륙 세력을 순수하게 압도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교역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세력은 봉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요 봉기 바로 다음해인 1271년에 일본의 길속기의 기록을 보면은 고려 정부의 요청사항이 나오는데 요청사항에 뭐가 있느냐? 구원병 그리고 군량을 요구를 합니다. 군량을 이미 세력 확장한 고상하고 자체 세력을 유지하는 데조차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륙의 배후적 확보가 필수적이었지만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고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존속으로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성장이라는 것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인 세력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별초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꾼 것이 그게 불가능하다면 접경 세력으로서의 존속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사행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원사에 보면 원나라 조정과 직접 교섭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전라도를 얻어서 조정, 원나라 조정이죠. 조정에 직접 요속이 되겠다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건 결국 뭐냐. 비슷한 시기에 쌍성총감이나 동령부 같은 케이스가 어떤 경우는 세력가가 원나라에 내부를 해요. 내부를 하면은 그 지역을 원나라가 직계지로 만드는 대신에 그 세력가를 그 지역 책임자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경계세력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배중손 또한 같은 선례를 노렸던 거죠. 전라도를 예속을 시켜줄 테니까 내가 그 지역을 먹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만 요거는 실패했는데 왜 실패하느냐? 삼별초 세력이 다른 세력과는 선례들과는 정치적으로 속성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동령부나 쌍성총무부 같은 세력은 어디까지나 고려 정부에만 반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나라가 몽골 쪽에서 받아들인다 아무런 그 걸림돌이 없습니다. 문제는 삼별초 세력은 대립 정부 승화후 원의 조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즉 고려 조정과 몽골 조정에 전부 다 반항한 세력이라는 거죠. 즉 대립 정부를 세웠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 원종과 쿠빌라이 칸 사이의 교섭 과정에서 고려 왕실 현재 왕실의 존중과 보존을 약속했던 후일 세조구제는 이 약속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건 개경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남 같은 케이스는 이 고려 영토의 보존이라는 약속을 어겨가면서 잠시 설치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걸로 벗어날 만한 정치적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방 이제 동방 세력의 견제라는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인데 삼별수 세력에 대해서는 그러한 메리트도 기대할 수가 없었죠. 결국은 삼별수 자체의 성격이 다른 세력과 달랐고 또 그거를 어떻게 밟고 개정부에 대한 부담을 무시할 만한 메리트도 없었기 때문에 교섭은 결렬이 되고 결국은 진도정부는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탐라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진도가 함락될 때 이 승화후 왕원이 살해를 당하면서 대립정부로서의 위상은 소멸하게 되고 다만 경계세력으로서의 위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후 어떠한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삼별초의 활동을 보면은 이 빨간 점이 항파 여기서 이제 진도 쪽을 경계하는 태세를 만드는데 이 정도까지 관측이 가능했다고 해요. 문제는 이건 뭐냐? 이 관측 범위가 뭘 나타내는 거냐? 삼별초 자체가 이제는 공세가 아니라 수세적인 상황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진도에 넘어오는 걸 경계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삼별초의 배가 등장한 기록은 더 확대가 됩니다.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 안흥량 쪽 이걸 넘어서 경계로 진입하기도 하고 이 하포와 창원 쪽으로 진출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런 활동 자체가 내륙에 대한 영향은 매우 미미했고 이 활동 자체가 자신들의 군량 확보를 위한 조은의 약탈이라든가 이 삼별초 세력을 원정하는 걸 막기 위한 전선 소각 같은 게 중대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삼별초는 이미 처음 봉기했을 때 체제 구도 자체를 전복시킨다. 여기서는 이거에서 아예 그냥 세력 자체가 생존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로 목적이 수렴됐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 삼별초 세력 자체는 탐라가 함락되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저는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결국 항몽전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민중투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둘 다 결과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이데올로그적으로 그런 지향을 가지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몽골과 싸웠고 결과적으로 하층민에 참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별초력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그런 이데올로그를 했다거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존속 기간 동안 이런저런 표면을 보면 삼별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경계로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예. 이 여몽 전쟁에서 여몽 공존이라는 새로운 세력 구도에서 경계지대가 형성됐을 때 생존을 추구했다는 맥락에서는 일관적인 지향을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경계 세력, 요동과 한반도 북의 다른 경계 세력과 동일한 부분이죠. 다만 삼별초의 차이점이라면은 거기서 다른 경계 세력과는 다른 길을 택했다는 것이고, 고려와 몽골은 전부 등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 가장 먼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학대학교 오기성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가톨릭대학교의 강재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가톨릭대 강재구입니다. 시간을 빨리 발표 시간이 초과가 된 것 같아서 토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발표문은 무신정권과 대몽항쟁연구에 있어서 이제 무신정권의 대미이면서도 항쟁의 주역으로 평가받아왔던 삼별초를 경계인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삼별초에 대한 연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선학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가 이미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계인이나 혹은 정체성과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구에 좀 보완이 되고자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발표자의 논지 부분인데요. 발표자는 이제 삼별초 집단이 이제 가진 속성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집단의 정체성과 결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경계인 세력이라고 하는 규정을 도출했는데요. 저 또한 이제 삼별초, 그리고 이제 발표자는 이제 삼별초 집단이 고려 조정, 여기서는 이제 개경의 원종 정부를 말하는데 원종 정부가 이제 개경을 환도하는 것을 전후하여서 단일한 정체성이 확립되었고 그것의 기초에서 이제 통일된 조직으로 확립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삼별초 집단이 경계인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가진 이중적인 위상, 그러니까 공병적인 성격도 있으면서도 사병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그 이중적인 위상과 이 출력한도 이후에 삼배초 집단이 고려조정 혹은 몽골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은 정치적인 어떤 포지셔닝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그것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중요한 것은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삼별초 집단의 단일한 정체성 확립 그리고 경계인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연구에서도 그와 정체성 혹은 뭐 경계인 같은 것들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삼별초 집단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런 선행연구와의 어떤 차별성을 도모하였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출력환도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삼은 것은 탁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그 전후 설명이 이제 매끄럽지 않은 것 그리고 발표를 들어보니까 많이 정리가 되긴 했는데 발표를 들어보니까 좀 정체성 혹은 경계인 부분 같은 개념적인 설명 그리고 연구사적인 정리가 좀 있어야지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경환도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개경환도라고 한 시점에 대한 착목을 한 것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개경환도, 고려 원종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신 정권의 이제 권력 기반이자 대모항쟁의 주체로서 삼별초 집단이 갖고 있었던 명분이 공식적으로 부정되고 그리고 이제 출력환도가 이제 대모항쟁의 여지를 완전히 이제 제거하고 소거하는 조치였던 만큼 항쟁의 주역으로서의 존재의 정당성을 가졌던 삼별초 집단이 그동안의 공적 기여를 전후하는 방식으로 무신 정권의 공적 기여를 전후하는 방식으로 고려 조정에 대한 반기를 정당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일한 집단 혹은 통일된 정체성의 형성 이 이제 경계인으로서 삼별초 집단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당시 삼별초 집단 그리고 고려와 몽골 포함한 당시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조응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연몽 전쟁 마렵에 원종 당시 국왕이었던 원종이 부왕을 대신해서 친조를 단행하고 몽골의 칸인 쿠빌라이를 만난 이후에 연몽 관계가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학계에서 이미 정설화돼 있습니다. 이후에 원종이 김준과 같은 무신 정권 무신 세력과 몽골 사이에서 왕위를 사수하고 그것도 자립하고자 도모를 했는데요. 바로 그 시기가 이제 원종 전반기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고려조정 내에서는 이제 권력 분점이 뚜렷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세로서의 몽골과 국왕 그리고 무신 정권 이 3자 세력이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그들 각각의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시기에 정치 격변이 반복이 되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몽골 쪽으로 이제 권력이 쏠리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무신 정권의 종말이 촉진되었습니다. 삼별초의 반란 역시도 이러한 어떤 격변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원종 전반기의 그 삼자구도라고 하는 그 권력 구도 속에서 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표문을 보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일정하게 그 권력 구도가 연장되는 측면 연속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또 단절되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발표자가 말했던 것처럼 삼별초의 반란에는 몇 가지 이제 여타 반란 사례와는 좀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왕을 옹립하고 조정을 자처했으면서도 묘청과 같이 새롭게 뭐 국호를 수립하여 선포한다거나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 그 고려 시기에 보였던 여러 반란의 사례들과 좀 다른 어떤 좀 특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경을 중심으로 북계 일대를 석권했던 최탄과 같은 인물도 고려 조정을 전복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료도 보이지만 명분상으로나마 원종을 복위시킨다라고 하는 명분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별초가 반란 일으키기 바로 직전 얼마 전에 이제 이면이 국왕을 폐위시켰다가 몽골의 압력으로 그 국왕을 다시 스스로 복위시켜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배중선거 같은 거병의 주도 세력들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들의 지향점이 단순히 고려조정을 대체하고 그런 어떤 명확한 지향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가 발표문에서 이제 사료 D, 아까 발표 시에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배중손이 이제 몽골군 원수와 이제 전라도를 얻어서 거하면서 몽골 조정이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이제 요청한 일에 대해서 이제 발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예들은 이제 명종대의 조이총이 금나라의 이제 서북지방을 들어서 예속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선별초의 반란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선별초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타 물론 시기나 조건들이 다 상이하지만 여타 반란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그 선별초 반란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표자 의견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구 선생님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기승 선생님, 저 의례적인 얘기는 빼고 핵심적으로 발표에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말씀만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질문과 연동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그 삼별초의 공병적이나 사병적인 성격이 있었다든가 혹은 뭐 대립정부를 세우고자 했다든가 이런 것 자체는 이미 현행 연구도 그런 언급은 분명히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것은 기존의 연구 그래서 거기서 끝났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냈다거나 혹은 대립정부가 있었다해서 결론을 냈다면은 그게 경계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는가를 한 발 더 나가서 얘기를 해보고자 했던 것이고, 예, 그거를 예, 논문에서 얘기를 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부각되지 않았다면은 다 써서 보충할 일이겠죠.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례와의 보충을 다른 그 반란 사례 보충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그런 문제 사례로서 이제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말하자면은 삼별초 반란은 기본적으로 시대 해석으로 봤을 때는 이 예속 같은 요청 같은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시기에 있던 이 홍보건의 반란이나 혹은 이 동령부나 쌍성총관부의 반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점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세력 자체의 성격이 대립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구별되는 점이 있다라는 점으로 예,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